의회가 그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? 또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? 어떤 이런 일들을 그치 독재와 독선이 있습니다. 안 됩니다. 그 신청사 그 부지에 그 매각을 하려고 그러면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돼요. 그런데 그 동의락 하는 과정은 이미 올리기 전에 미리 상의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 됩니다. 그러나 그런 과정 하나도 없이 바로 발표부터 먼저 해버렸어요.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그지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닌가, 또 의회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래서 차후에 공유재산 매각 좀 어차피 올라올 테니까 그게 과연 시장님 뜻대로 될까 조금 우려가 됩니다. 아니죠. 그건 반대하면 안 되죠. 그거는 대구 시민의 뜻이기 때문에 그게 반대하지는 않습니다. 그러나 2020년도에 용역을 했는 거 보면은 2만평 부지에 대구시의회가 적당히 들어간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해요. 그러나 홍 시장님이 오셔가지고 외국과 같이 더 넓은 광장이나 또 시민들의 휴식처 이런 모든 부분을 생각해서 그 많은 평수를 돌려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그게 매각을 하겠다 하니까 어제 좀 황당했습니다. 저는 그걸 꼭 이제 생각은 있는데 그게 이제 대안이라기보다는 그 지역에 시청 하나만 들어가도 교통평가에서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. 지금 그 진입로를 갖다가 그 확보를 못합니다. 지금 상황에서는. 그럼 시청 하나만 해도 힘든데 그게 시청보다 더 넓은 여기 안 그래도 어제 발표한 중에 이게 뭐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고 뭐 획기적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 한 필지로서 들어올 대기업이 과연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왜냐? 그게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이 거의 마비가 돼버려요.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도. 시청 하나만 돌아도 그런데. 그래서 굳이 자꾸 이제 부채를 갚아야 되겠다. 이런 게 시장님한테 머릿속에 많이 들은 것 같아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은 어느 정도의 그 자원을 그 확보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교육청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. 지금 시하고도 상당한 거리가 있는데 지금 달서구로 가게 되면은 교육청하고도 거리가 가면 굉장히 깁니다. 그래서 교육청이 차라리 같이 시청사, 의회, 교육청 이렇게 다 짓고 그 교육청에 부지를 갖다가 만약 매각하게 된다면은 그걸 갖다가 여기에 또 투입시켜 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저 개인 생각입니다. 오늘. 그 우려도 많고 또 시 집행부하고 또 대립도 많이 있을 거라 하는 또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런데 그 대구 시민을 위한 정책이나 좋은 정책 같으면은 그건 반드시 그 수위가 돼도 좋습니다. 대구 시민을 위한 같으면은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회는 그 목적이 같습니다. 대구 시민을 위한다는 건. 그러나 어떤 이런 일들을 그치 독재와 독선이 있습니다. 안 됩니다. 그래서 항상 부시장님이나 실국장님 소통을 하라고 그만큼 얘기했는데 소통 하나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도 그냥 언론에 먼저 때리고 시작합니다.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장님께서 좀 고려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